4학년 사슴과 중두입니다. 오늘은 성의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오늘 이 책은 이거예요. Something bad, something sad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드릴게요. Adam was Eve's husband. Eve was Adam's wife. They had a good home. They had a good food. They could go anywhere they wanted to go. They could do anything they wanted to do. They had many good things and they were happy.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는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둘이 결혼하게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둘이.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죄란 게 없었어요. 죄가 나쁜 거. 도둑질, 눈물, 슬픔, 이런 게 다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말해보세요. 너 미움이 뭔지 알아? 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말해요. 미움이 뭐야?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담, 하와, 너 슬픔 뭔지 알아? 슬픔이 뭐야? 비타민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비타민 먹어야지. 네? 이제 저 얼굴을 크게 만들겠습니다. 오이. 그래서 얘들은 죄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얘들은 동물들이랑 친하고 그때는 사자는 사슴을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자는 사슴이랑 같이 장난치면서 놀았고 그 다음에 고양이랑 쥐랑 막 장난치면서 놀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에 호랑이가 사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호랑이가 사자를 안 먹었어요. 둘이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아담과 하와는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갖고 있고, 아담과 하와는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고, 아담과 하와는 맨날 기뻤어요. But there was one thing they could not do. You must not eat the fruit on that tree, God said. 근데 아담과 하와가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 나라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있는 이 나무가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못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for a time, Adam and Eve did not eat the fruit from the tree. Satan talked to Eve one day. It looked delicious. Try it. It will make you clever. He said, Eve know that God did want her to eat it, but she didn't obey God's word and eat the fruit.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근데 사탄은
사탄이 막 말했어요. 사탄이 누구냐면, 사탄은 옛날에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들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막 사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말을 안 듣고 나쁜 천사가 되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뱀을 보냈어요. 거짓말쟁이 뱀을 보냈어요. 거짓말쟁이 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뱀이 말했어요. 이 성악가 맛있어 보이지 않니?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하와가 말했어요.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으면 하느님이 죽이신대. 뱀이 거짓말했어요.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걸 먹으면 하느님처럼 똑똑해져서 이걸 먹지 말라는 거야. 뱀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는 뱀의 말이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아담 and 이브 know that they had done something very bad. 그러더니 하와는 아담한테 선악과를 줬어요. 그래서 아담도 먹었어요. 그러더니 아담과 하와는 슬픔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나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창피함도 알았어요. 미움도 알았어요. 눈물도 알았어요. 화내기도 알고 죄가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왔어요. They were very sad. God made them go away from their home. He took away their good food. 그래서 창피함도 알았어요. 옛날에는 창피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먹어먹고 다녔어요. 창피함을 몰라서. 그래서 갑자기 창피한 거예요. 이걸 먹으니까. 그래서 막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샵에서 아담과 아담아 하와야 어디니? 그러더니 아담과 하와가 말했어요. 아담이 말했어. 네, 저 여기 있어요.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 숨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이랑 가시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셨어요. 벌. 이 뱀한테는 어떤 벌이 냈냐면, 원래부터 뱀은 엄청나게 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잘 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뱀한테 이제 그냥 천천히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뱀한테는. 그다음에 하와한테는 이런 벌이 되었어요. 아기를 낳을 때 배가 엄청나게 아픈 벌. 그다음에 아담한테는 이런 벌이 내려졌어요. 음식이 구하기 힘든 벌이 내려졌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천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It began to hurt them. We didn't obey God's word. They said, "It is good for us to listen to God too."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말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을 잘 듣자요. 알겠죠? 네, 이제 어떤 걸 그려보고 싶다. 오늘은 선악과를 그려볼 거예요. 히히, 재밌게 놀자. 선악과를 그려볼게요. 선악과. 선악과를 그리겠습니다. 선악과를 그리자. 선악과를 그리자. 그러면 먼저 이쪽을 그릴 부분이 만들고. 됐습니다가 아니라. 기다려보세요. 위에 선악과를 그리겠습니다. 네, 선악과를 그리죠. 뱀도 있어요. 따단 따단. 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 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